주소를 구라는데. 구라야? 가봤어? 뭐 안 가봤지. 가봐. 구라겠지. 아닐 것 같은데. 어? 구라 아닐 것 같은데. 구라야. 구라 얼마나 잘 되는데. 3동 403호? 구라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구라지. 기계마트 가가지고 찾으면 되지. 기계마트 앞에 가면 거기 경험, 아, 뭐야, 아파트가 있는 거잖아. 야, 새끼 구라야. 마구님이 6만을 돌파했어요.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안녕. 내가 형이잖아. 그러게, 아주머니 어디 갈까요? 얼미도를 가자고 빠꾸님한테 얘기했는데 빠꾸님이 지금 어디로 가실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어, 너무 뜨거워요. 남들이 나한테 이상하다고 할지 몰라도, 아, 저 긴 팔에 긴 바지 햇빛 달라질 때문에. 5m 원적사거리에서 퇴근역 3시 퇴근했어요? 안 했죠? 똑같이 6시 퇴근하신가? 확실히 정말 그날도 얘기했지만 진짜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을 할 수가 없어. 모두 내가 이제 그날 어디야 송도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러고 온다 보니까 진짜 수경 씨의 생각이 전부 나는 거야. 민혜 안녕. 야, 민혜. 민혜한테 민혜한테 케이크 보내줬냐? 자기가 보낸대. 나 너가 보낼 줄. 어머. 야, 미안해. 내가 보낼게. 아, 보내준다고 난 너가 보내는 줄 알았지. 그럼 자기가 보낼 줄 알았지. 자기가 보낸다면 오빠가 보낼게 그러고 내가 보낼게. 나 술 챘잖아. 인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축하해. 이놈 오빠를 진짜. 인연아, 뭐 다른 거 줄까? 난 카톡만 보냈지. 그래서. 아, 그래? 나 몰랐지. 아, 난 너가 보낸 줄 알고. 인연아, 남자를 하나 해줄게. 괜찮아요. 기계 바꿀 때 되시오. 아, 기계 바꿀 때. 기계 하나 기계 너무... 얘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어. 근데 좋은 거는 이렇게 앵글에 너랑 나랑 둘이 나왔다는 게 오늘 6만 명 돌파 기념으로. 원래 너랑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아니, 저도 솔직히 별로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나온 게, 행복해요. 33.5도. 하, 이거. 아, 나도 자꾸 잔소리 해갖고 방송 같이 안 나오려고. 굳이. 굳이. 근데 너가 없으니까 팬들이 다 사라지더라고. 굳이. 이게 마음 같지 않다니까. 응? 마음은 그래. 남이면 매몰차게 안 봐. 근데 신랑이잖아. 또 신랑이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해서 뭐해? 우리를 돕는 거잖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난 어저께 되게 반가웠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동창이 들어와서 야, 얼마나 좋든지 같이 정학도 같이 먹고 했던 친구인데 300m 대구 구가교 고가초등학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은 친구거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사장님 센스가 있지. 나 여기 수십 년 다녔는데 아버지 1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28년 된 거야. 뭐야, 수십 년 됐지. 여기로 왔다 갔다 많이 했지. 여기다가 또 묘도 맡기고 그 뭐야 잔디도 벌초도 여기다 맡겨놔가지고 잘 알지. 우리야 잘 보여. 눈이 좋아서. 나는 눈이 나쁘니까 막 이렇게 좀 뭐가 있으면 되게 불편해. 나 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운전하는 데는 최적이야. 눈이 나빠서 널 만난 건데. 나 만났을 때 눈이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 아, 얘하고 데리고 살면은 정말 고생은 안 하겠구나. 그게 보였던 거 아니야? 이쁘고 안 예쁘고 를 떠나서? 눈이 제대로 박혔던 거지. 내가 눈에 콧꺼풀이 씌었던 거지. 지금 눈이 해태돼갖고 또 빠꾸님이 되게 잘생겼고요. 나 원래 잘생겼어. 야. 이놈은 눈은 태아가. 야, 115kg 치고 이 정도 얼굴이면 잘생긴 거야. 너 내가 이게. 너무
뭐 60kg, 80kg 애들 보고 얘기하지 말고 115kg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얼굴이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터여가 돼가지고 덩치가 작거나 저기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사람으로. 아 기둥이 이런 애들은?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한마디로. 기둥이 이런 애들은 그냥 소말리아로 보인다 이제. 애로 보이는 거지. 애기 같은 거지. 어 눈에 안 뵈니까. 우리 아들보다도 조금 안 내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안 봐. 봤으면 족 깨고 있네. 무조건 썼지. 올라가. 어? 벌레가 얼로 들어가. 골로 올라가. 나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못 올라가 나는. 일로 올라가 이렇게. 못 올라가. 절로 올라가. 일로는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봐. 힘을 다 했어야 되는데 자기만 올라가. 응? 응, 내가 또 이거 들고 있을게. 아니야. 들고 오래? 나 봐. 내가 잡아줄게. 올라와 봐. 아니야. 어? 못 올라가. 풀 뜨거운 거 어떻게 하나 봐. 고개로 어떻게 올라가? 내려올 때도 문제야. 큰일 날 될까? 같이 될까? 어? 어? 왜? 이 쇼츠나 나오게 웃긴데. 어? 뒷모습 느꼈는데. 어, 이거 난 못 내려갈 것 같아. 어,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어, 풀들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래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와, 풀이 어마어마해. 지금 여기, 빠꾸님이 여기 올라갈 때 엄청 버벅대고 올라간대요. 여기 지금 한 100cm 나올 것 같은데. 1m. 이 높이를 올라가신 거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지 봐야지. 아, 뜨거워. 마구님이 담배 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태워드리는 거예요. 와, 잠자리 날아다니고 불 속에 앉아 노는데 살금살금.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너무 자라가지고 저는 안고 묵념으로 하겠습니다. 뜨거. 저를 안 하고 중력으로. 하늘은 푸르고 아 뜨겁고 잠자리 엄청 많고 풀도 길게 자랐고 우리 빨꾸님은 어떻게 내려올지. 무슨 잠자리가 까마귀 때만이 어마어마하냐. 보이나요 여러분? 대박. 우와 엄청 많아 잠자리. 여기가 명당 자리야. 어 맞아. 여기가 확 튀어가지고. 어 미녀 여기 우리 아버님 성묘 왔어. 우리 아버님이야 인사해. 야, 이거 땅을 너무 우리 쪽으로 왔는데 우리 땅 너무 왔는데. 어 겁나 뜨거워. 잘라버리자. 잠자리 때 봐봐. 우와 보이나 화면에? 잠자리 때가 안 보이네. 어 보이네. 엄청 많아 잠자리 때. 여기가 부평 공동묘지거든. 3번.